그래서 오늘 백중은 제가 이제 몇 년간은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한 내용들로 주로 법문을 했고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우리가 이제 부처님 전에는 헌공을 하고 연가전에는 시식을 올리는데 음식을 베푸는 법도가 원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음식 공양을 올리는 법. 우리가 이제 연가전에는 관음시식을 올리거든요. 관음시식은 대략 한 다섯 가지 경전과 또 논서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의식을 봉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음보살 시식이라는 그 서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고려의 지공화상, 나홍, 무학, 지공, 3대 화상 있잖아요. 그 중에 지공화상이 한여권을 한게 있습니다. 그리고 불설 구발 영구 악이 다라니 경이라는 게또 있습니다. 그리고 불설 시 악이 감놈이 대 다라니 경. 그리고 육아집 영구 시식의. 그리고 시제 악이 음식 급수법. 요런 내용들이 전부 다 관음 시식 안에 이게 모아져 있어요. 다. 하나만 따라 한게 아니라 여러 것들을 모아서 관음 시식이 현재가 준비되어 있는데 음식을 우리가 주잖아요. 근데 영가는 먹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열심히 차려놨다고 해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먹을 수 있게 되느냐면 예전에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들었던 내용을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 얻은 다라니가 뭐냐면 변식 다라니에요, 변식 다라니. 음식을 변하게 하는 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님들이 사다라니 할때그 요령을 흔들면서 빠르게 외는 진언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같이 하진 않으니까 내용을 모르시더라도 읽어보면 나막 살바다타 아다 바로 기종 삼바라 삼바라 훔 이렇게 합니다. 요 다라니를 외우면 음식이 먹을 수 있도록 변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천인, 그러니까 신들이 있죠. 신들에게도 음식이 변한다는 것도 변식 진언으로 변하게 하고 또 악이나 여러 귀신이나 영가들이 먹게 할 때도 이 변식 진언을 외우면은 음식이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도록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음시식을 우리가 올려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불설 시 악이 감놈이 대 다라니경을 보면은 악귀들의 고통을 구제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왜 악귀들의 고통을 구제하라고 해요? 악귀라는 존재가 그 목구멍은 바늘구멍하고 몸은 남산만치 커서 입에 뭐 먹을 것이 들어가도 구멍이 너무 작으니까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뭐라도 하나 들어가게 되면 목에서 불이 일어나서 음식을 먹지 못해. 그래서 계속 배고픔 속에서만 살아. 여러 중생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악귀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고통, 음식을 잊지만 못 먹는 고통이 가장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비심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관음시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보살이 저 악귀들의 고통을 국제하고자 대비심을 닦고 일체를 이롭게 하며 법다에 시식을 베풀면 이 사람이 곧 대비보살이며 이 사람이 곧 관음의 행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식을 우리가 올려주면 그럼 우리는 보살이 되는 것이고 관세음보살님의 행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님들도 이런 내용은 아마 처음 오늘 내가 얘기하는 건데 스님들도 시식을 지낼 때는 법주가 있고 다라니가 있어요. 그 법주의 주 역할은 법을 주관하는 건데 관상을 잘 해야 돼. 법주는 그냥 염불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마음속으로 이 다라니나 이런 거 외울 때마다 그 다라니의 그 권능에 맞게끔 잘 관상을 해야 돼요. 그 관상법도 따로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관상을 하느냐. 시 감노수 진언이라고 있거든요. 시 감노수 진언. 이 감노수, 이게 우리가 차를 올리잖아요. 이것이 감노수가 돼서 그러면 영가가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을. 왜냐하면 음식도 못 먹고 물도 못 먹어. 그러니까 엄청난 갈증과 고통 속에 있는데 시 감노수 진언을 외우면 영가가 먹을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저때 이제 법주는 어떤 것을 관해야 되냐면
관세음보살님이 갑록수병을 이렇게 기울이는 것을 상상을 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갑록병이 떨어지면 스님들이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튕겨서 뿌린다 생각하면서 관상을 해. 그러면 그 갑록수가 이게 영가들한테는 이슬비가 내리듯이 쫙 전해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갑록수를 다 같이 이슬비를 받아서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관상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주로 이제 해야 되는 게 관세음보살님을 관찰을 해야 돼. 관세음보살님이 자비로서 중생들을 구제하는 모습을 쭉 관하면은 시식이 아주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선인과 뭐 신들과 아기와 영가와 이런 이들에게 공양을 하면은 도대체 우리는 어떤 공덕이 있느냐? 그럼 우리는 수명이 일어나고 고통 속에 빠진 일이 사라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몸을 구하는 것이 그 영가전에 시식을 올리는 것이 곧 내 몸을 구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름시식에 보면 핵심 구절이 또 있어요. 거기 보면 나무 다보열에, 나무 묘색신열에, 나무 광박신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가름시식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보열에를 이름을 부르게 되면은 그 영가가 인색해서 지은 악업이 소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다보열에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보열에 어디서 제일 유명해요? 다보열에가 모셔진 탑이 있어. 다보탑, 그렇지. 다보탑. 불굴사에 있죠. 그 다보탑이에요. 다보열에가 계시다 해서 다보탑이고, 그 다보탑 보면 되게 화려하잖아요. 그게 이제 보배로 장엄된 탑 속에서 다보열에가 솟아나와서 부처님께서 석가열의 상주 설법탑이죠. 그 앞에 석가탑. 그 법화경 설하시는 것을 찬탄하는 그 장면을 그대로 구현해 놓은 것입니다. 아무튼 이 다보열에 보배로 장엄됐다. 얼마나 복이 많으면 그렇겠어요. 그래서 다보열의 이름을 외우게 되면 복덕이 원만해지고 인색한 과보가 사라지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묘색신열에라고 합니다. 아주 묘한 몸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모든 영가들이, 영가들도 몸뚱이가 좀 이렇게 이쁘고 잘생기고 좀 고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칠고 흉악하고 정말 못나게 이런 말할 데 없는 영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가의 모습이 묘색신열애를 이름을 부르게 되면 아주 곱고 멋진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몸뚱이도 다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박신열애를 또 외우죠. 광박신열애를 외우게 되면 이 몸뚱이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는 거예요. 몸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면 우리가 몸이 있기 때문에 장애가 있거든요. 우리 인간은 인간의 몸속에 있기 때문에 한 아이들은 한 2m도 뛰어내리겠지만 어른 되면 2m에서 떨어져도 어떻게 돼요? 뭐 하나 부러지죠. 근데 뭐 날개 달린 짐승들의 몸을 가지면 어때요? 10m, 100m를 올라가도 끄떡이 없는 거죠. 이 몸에 따라 장애가 생겨. 갈 곳을 못 가고 한계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광박신열의 이름을 외우는 순간 이 몸뚱이의 얽매임을 잠깐이라도 벗어날 수가 있게 돼. 그래서 훨씬 좋은 몸을 받게 될 수 있는 인연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입포의 열애가 있습니다. 입포의 열애는 우리가 두려움을 떠나게 돼. 이 입포의 열애를 외우게 되면 보통 이제 악업을 많이 지어가지고 뭐 이 악귀의 몸이나 또 귀신의 몸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있냐면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그건 과보로서 갔기 때문에 벌을 가끔 받아. 그럼 벌 받으면 사람이 몇 대 맞으면요 점점 위축이 돼요. 내가 볼 때는 어린 아이부터 맞다 보면 커서 자기가 등치가 더 큰데도 못된 미지 그런 거와 같아.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늘 있어요. 근데 입포의 예를 외우는 순간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그리고 열반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인연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입포의 열애를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노왕 열애를 또 외우죠. 감노왕 열애. 감노수의 그 똑같은 감노, 단 있을 것 같다는 건데, 이 감노왕 열애
내 이름을 부르던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아귀의 목구멍이 바늘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순식간에 엄청 커져요. 엄청 커져서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요 감로왕 열애를 외우는 순간. 그래서 이 오열애의 이름을 외우면 영가가 고통을 떠나고 또 음식도 배불리 먹고 또 새로운 몸을 받게 되는 그런 특별한 너무나 희유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스님들이 보면 49제일 때 주로 늘 관음시식을 올리는 것이 다 이런 이유들이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음시식을 올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관음시식에 대한 공부를 한번 짧게 해봤는데 좀 더 이따가 같이 나무 다보열에 할 텐데 훨씬 이제 집중해서 하실 수 있겠죠? 네, 뭐든지 알고 나면 또 새로운 것들이 보이고 훨씬 또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오늘 영가의 음식을 어떻게 먹이는가를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변식진환을 외우는 때도 굉장히 중요한 하고 오열의 이름을 부를 때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다. 변식진환을 외우게 되면 음식이 거의 뭐 49곡의 양으로 늘어난다고 그래요. 내가 사실 우리 촬영은 없지만 초대하기는 지옥중생까지 우리 다 부르거든요. 얼마나 많은 영가를 부르는지 몰라 스님들이. 그러면 아, 이 차린 걸로야 부족하겠지. 그런데 그 다란이를 외우는 순간 한 곡이 49곡으로 바뀌는 그런 수많은 이들이 다 먹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동시에 하늘과 또 아귀계와 이런 그 유주무주 고원들이 있는 곳에 각자의 영가 앞에 이 음식들이 순식간에 다 분화해서 차려진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중 때 올리는 이런 제가 크나큰 공덕이 된다는 것 잘 아시고 그 백중이 매년 돌아오지만 그것을 가벼이 여길 것이 아니다. 참으로 귀한 날을 만났다 하고 늘 백중 기도에는 올해 여러분들이 잘 동참해서 이렇게 회향까지 잘 왔던 것처럼 매년 정성을 다해서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